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주먹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어제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모습인데요. 이 방송 내내 줄곧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취재하다가 낭패도 봤지만 취재를 해요, 지금도. 근데 이 건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뭐 또 제가 들은 첩보에 따르면 첩보예요, 첩보.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또 언론에서 공격받을 텐데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관한 첩보들을 다 모으고 있다라는 첩보도 있어요. 끊임없는 취재 활동 또 첩보 수집으로 모은 정보들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유시민 이사장은요. 이 최근 불거진 유재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도 알고 있어요. 조국과 유재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관계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진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거는 민정수석실을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자 수사를 키우려고 이 유재수 건을 가지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엮으려 한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겁니다. 이쯤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펀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유시민 이사장님 체력 잘 비축해 두셨습니까? 네, 팔뚝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팔뚝 힘을? 네. 아니 뭐 접으러만 한방 쳐야지. 접으러만 한방 쳐야지.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잡으러 오면 한방 치겠다라는 말이 예사롭지는 않게 들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요. 볼티모어의 한 청소년 행사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연단에 오르자마자 박수소리 못지않게 야유도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땡큐 짐 for the warm introduction and for inviting me to join you today for such an important event centered on opioid awareness. Hello everyone. 멜라니아 여사가 연설하는 약 5분 동안 이 장례는 계속 시끌벅적했습니다. 연설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야유가 이어진 이유는요. 지난해 7월 남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공격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난하다가 그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 역겹고 쥐가 들끓는 곳이라면서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야유를 받은 멜라니아는요. 야유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쿨한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능형 손전화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이미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 있고요.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나 손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들의 화면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면의 세계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가 이거 손전화 지문을 통해서 보안을 진행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화질이 좋고 자료 처리 속도가 빨라서 손님들께서 허평이 높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마트폰을 씁니다. 지난 8월 방사포 사격시험을 참관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런데요, 최근 김정은이 군 관련 간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의 극비 사항이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 스마트폰을 그 원인으로 지목해서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대신 간부들에게는 전화와 문자만 가능한 2G폰을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요. 김정은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으로 평양을 비운 열흘 동안 이 쿠데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한 적도 있는데요.
내부 기강을 잡겠다는 시도지만 이런 강압적인 통제 방식으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